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오늘은 패시브 재즈 베이스 두 가지 베이스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200만원대 안쪽으로 이제 가격이 되어 있고요. 200만원 안쪽으로 오염 베이스를 접하시고 또 패시브만의 그런 어떤 매력적인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일단 이쪽에 보이는 베이스가 고딘. 고딘에서 나온 그 재즈 베이스 34스케일이고요. 이 고급스러운 어떤 디자인이나 핸드크래프트 느낌을 많이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수제 느낌이 좀 강하고요. 특이하게 이런 어떤 볼륨과 톤으로 되어 있고 기타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셀렉트. 이 셀렉트로 픽업의 어떤 방향과 그 다음에 직렬, 병렬 이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넥 뒤에 피니쉬도 니트로 약간 사틴 그런 느낌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너무 유명한 그런 라크랜드라고 했죠. 라크랜드 스카이라인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그런 악기고요. 이것도 중고가로 지금 190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고딘 같은 경우에는 신품가 195만원입니다. 200만원 안쪽에 어떤 그런 베이스들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오연 패시브 베이스를 또 선호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패시브 베이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앰프와의 조합이 어떤 자연스럽게 부스팅 되기 때문에 또 패시브만의 또 매력이 있고 뭐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펙터를 사용했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액티브 베이스도 액티브 패시브 전환되는 그런 베이스를 구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패시브만의 어떤 또 장점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악기를 찾는 분들 또 디자인과 또 가격대 악기를 찾는 데는 구입하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가격. 아, 첫 번째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그냥 가격, 디자인, 뭐 용도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 두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를 또 특히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되게 그 좋은 베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서 리뷰를 남기게 됐습니다. 이 라크랜드 스카이라인 이 DJ5 같은 경우에는 애쉬의 메이플로 아주 그냥 깔끔한 그런 디자인이고 정통적인 재즈 베이스 느낌을 실어주고 있고요. 이 고딘 시프터 클래식 5 스트링은 약간 그 유니크하고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도 요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피니쉬도 실버 골드라고 해가지고 수제 느낌이 이렇게 만져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두 베이스의 어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 아 200만원 안쪽으로 베이스를 오연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그런 베이스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악기가 궁금하시거나 또 사운드가 또 궁금하신 분들은 덕베이스에 예약 방문하셔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